제가 서른에 다니면서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공부하는 법인들을 볼 때면 참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인연이 닿을 듯 닿을 듯 하면서도 인연이 닿지 않는 저희 부모의 형제들을 볼때 정말 제 마음이 부족한 것인지 때로는 불법 인연이 따로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스님께서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연 만나는 거는 천년에 한번 만나기 어렵다고 그랬어. 그러는데 그런 마음이 얼른 닿겠어, 그거. 그러니까 자꾸 재주를 부려야지, 지비가. 왜냐하면은 이렇게 건수가 일로 이렇게 해서 공부하게끔 건수가 생겨야 되거든. 그러니까 건수를 만들라고. 그저 너무 잘못되게 하면 안 되니까 그저 편안하게 오게끔 자꾸 건수를 만들라고. 알겠습니다. 지비가 다리를 놓지 않으면 누가 놔? 그러니까 한 생각만 잘 오면 올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은 한 생각을 잘 해도 오지 않더라 이러거든. 그런데 그것이 마음과 마음에 마음대로 응용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 그 영혼을 붙들고 저거 해야지 몸과 말과 말로 해서 그 몸뚱이를 끌려고 그러면 끌어지지 않아. 그것은 마음으로서 마음을 끌어야지 되는 거지. 이 아무리 몸뚱이하고 말로 해서 끌려고 그러면 자꾸 달아나가는 걸. 요리 핑계, 조리 핑계 되고. 그래서 자식들이나 형제들이 나가서 안 들어오고 그럴 때도 또 도둑질을 하고 또 아주 나쁜 일을 하고 댕기거나 이래도 그거를 사해주고 들어오게 하려면은 그렇게 관해줘야 돼. 그리고 그냥 나쁜 말 하지 말고 본인한테는. 나쁘게 행동해 주지 말고. 그리고 이 마음, 그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을 붙들고 둘이 아닌데, 주인공 둘이 아닌데, 너도 마음에서 잘 이끌어 가야 할 자격이 있지 않아? 하고 자꾸 이렇게 저거 하면 그 주인공에서 그거를 이끌어 가. 이끌어 줘. 그걸 수차적으로 내가 말을 하는데도 그게 시천이 그렇게 안 되나 봐. 그렇게 해야만이 또 여기에 선도 닿고. 근데 하면서 남편은 물론이거니와 자식조차도 이끌지 못해요. 그 왜냐? 마음으로 마음을 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게. 몸으로 올 때길 바라니 그게 몸이 와죠? 마음이 싫은데 어떻게 몸이 와? 그러니까 그건 강제로 끄는 거지, 그건 인위적으로 끄는 게 아니야. 마음이 스스로 오고 싶어서 와야지. 그래서 시초는, 알게 하는 것도 마음을 끌면서 마음으로, 주인공으로, 주인공 둘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서 부드럽게 하면서 이게 스님네들한테 관하는 법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해서 올수 있는 사람이라면 빨리 끌어지고 또 그것도 싫다고 그냥 그러는 거든 그냥 마음으로 자꾸 마음을 이끌어줘. 그러다 보면은 인연이 되게 돼 있어. 이런 공부하기에는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과거로부터 인연이 있기 때문에 만난 거야. 과거로부터 인연이 없었으면 이렇게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 스님이 인연을 찾느라고 대낮에 불을 켜가지고 바가다 공원을 그냥 헤매고 돌아댕겼대. 낮이면 날마다 해만 뜨면 해 떴는데 왜 불을 켜가지고 댕기겠어? 그러니까는 어떤 청년이 참 이상스럽거든. 3년을 그렇게 했는데 하나 묻는 사람도 없었어. 근데 청년 하나가 물었어. 스님은 왜 이렇게 대낮에 항상 보면
불을 켜가지고 댕기시느냐고. 그래서 사람 찾느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아 대낮에 불을 켜가지고 사람 찾느냐고 하니까 자네 같은 사람 말이야. 그러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게 그렇게 그 인연이 닿아가지고선 아 이제 오래간만에 찾았구만. 그러고선 가서 공부를 해서 크게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는 왜냐 하면은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돼야 이게 이끌어지는 거지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안 되면 상당히 그게 오래가요. 그래서 기독교 믿든지 카톨릭을 믿든지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볼 때 그것이 그 사람네들도 기복이거든. 고상을 걸어놓고 주여 주여 하고 거기다 가거든. 그리고 하나로 돌아가는 원리를 몰라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든. 이름을 지어서. 그러니까 그냥 그 타이에서 찾는 거는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이 들어서 저거 하면은 뭐 뭘 받았다고 그러든가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든가 성령을 받긴 받았지. 그런데 자기 걸 못 받고 타이의 걸 받아가지고 이거 미친 사람처럼 날뛰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게 아니고 그 딴 영이 돌아와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집을 자기 집을 뺏긴 거지 정말. 자기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참 기가 막힌 일이야. 수없이 과거로부터 진화돼서 이끌어서 사람까지 됐는데 타이의 영 때문에 내 집을 뺏기다니. 그게 말이나 돼? 부너지도 않아 없어. 산 사람도 내 집을 뺏긴다면 부는데.